요즘에 유튜버들 아주 막 난리가 났잖아. 뭐 주작해가지고 막다막 그만두고 좀 무섭지 않냐? 내가 만약에 막상 그런 광고를 받았어. 그럼 나도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때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런 거를 몰라. 난 이번에 그런 게 터져서 알았지. 그런 게 만약에 나한테 뭔가가 광고가 들어왔으면 일단 나도 돈을 벌려고 했을 것 같아.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를 이제 기만했다는 거잖아. 시청자를 기만해가지고 우리가 너한테 속았다. 너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상 방송 있잖아. 공중파 방송이나 이런 데가 주작이 더 심하거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진짜 대놓고 광고를 받기도 하지만 주작 많이 하잖아. 거기도 뭐 작가들도 주작 많이 하고 옛날에 뭐 화성인 바이러스나 뭐 옛날에 뭐 그랬던 방송도 같은 거 보면은 심하게 주작이 많아. 근데 뭐 그런 거 갖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잖아. 그냥 주작했네 뭐 약간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근데 노래하는 사람들 있잖아. 노래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 커버를 노래하잖아. 커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어떤 노래를 커버를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보통 이제 녹음을 해. 녹음을 하고 립싱크를 한단 말이야. 근데 과연 그것도 이제 주작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노래를 녹음해서 립싱크를 따잖아. 그것도 어떤 사람을 보면 주작이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그거는 주작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떤 퀄리티를 위해서 그렇게 녹음을 하고 립싱크를 따는 거거든? 뭐 야외에서도 촬영했다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게 타고 가다가 왠지 그렇게 될것 같은 거야. 쟤 저거 뭐야 노래 저 못하는데 한 테이크 따가지고 불렀다. 원래는 저 완곡 못한다. 한 테이크 따가지고 한 테이크씩 불러가지고 쟤 튠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립싱크 따서 올리면은 뭔가 그런 주작이 막 이제 사람들한테 입방에 오를 수도 있겠다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니까 어떻게든 뭐 파고들면 막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 그잖아. 무섭더라.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건 있어. 내가 커버 노래를 하잖아. 커버곡을 하고 나서 나는 꼭 라이브를 부르거든. 그 노래를 라이브로 불러서 올려. 그게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약간 강박관념인가? 뭐 그런 게 있는 게 왠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 거야. 저 노래 엄청 어려운 노래인데 쟤 어차피 녹음해가지고 튠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다. 언젠가는 뭔가 나올 것 같은 무서움이 약간 언젠가부터 들긴 했었어. 그래서 항상 커버를 하고 웬만하면 다 라이브로 내가 다 있잖아 거의. 그래서 좀 불렀던 것도 있어. 근데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노래 유튜버 중에도 쟤는 이 노래를 완곡을 못해. 그런데도 커버를 하는 애들은 있어. 한 소절씩 해가지고 부르는 애들도 있어. 그 커버를 하면 이제는 좀 라이브로 좀 불러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원체 큰 유튜버들이 라이브가 너무 없어. 라이브 인증을 좀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 안 그러면 조만간에 뭔가 터질 것 같아. 무섭더라고. 라방하는 사람들도 주작 많이 걸렸잖아. 왜냐면은 나는 커버를 하면 입은 좀 맞추자 이런 주의거든. 너무 입을 안 맞춰버리고 그냥 대충 그냥 녹음해가지고 튠해가지고 입을 하나도 안 맞추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좀 나도 솔직히 커버할 때 커버를 하고 나서 립싱크를 딸때 이게 부르거든. 나는 이제 입만 뻐끔거리면 이게 이상하더라고. 이질감이 들더라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불러. 근데 나는 입이 조금만 틀릴 것 같으면 바로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 원테이크로 가니까. 그리고 내가 한 8번까지 불러본 적이 있어. 막 죽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정말 진짜 아 내가 왜이 짓을 하고 있지? 목이 가그 다음날. 그 어려운 노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려운 노래를 할 때는 진짜 다섯 여섯 번씩 불러버리니까 와 진짜 그때는 진짜 멘탈이 나가더라고. 진짜 목도 나가고 멘탈도 나가고. 아무튼 간에 조금 이제 음악도 관과할 수는 없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뭔가의 꼬투리를 잡히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보컬 트레이너 혹은 커버 영상 하시는 분들은 좀 라이브 인증을 이제는 슬슬 해야 되지 않을까. 좀안 그러면 언젠가는 좀 이게 주작에 우리도 이걸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내 생각은 좀 그래.